먹방 오리지널 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은 특별히 나쁜 법조인 때려잡으러 갑니다. 때려잡아야죠. 오늘 조금 힘들어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아, 그래요? 하지만 기백 있게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 함께한 이분들, 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영업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자 출신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야, 부럽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검사 출신.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 네. 출연해야 돼. 검사는 너무 많아. 검사 출신 처음이에요? 아니, 많은데 네. 검사 출신이 나와서 네. 검사 때려잡는 경우는 많지 없어요. 않거든요. 없어요. 그렇죠. 네. 막중합니다.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다 나오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알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긴장, 너무 긴장이 되고. 아, 모르셨구나. 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네. 모르셨구나. 지금 검찰에 아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네. 뭐 연락 자주 또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는 네. 분이 또 거론될까봐. 그래서 몇 개 뺐어? 오늘 이제 그 판사 출신은 판사를 까고 오. 검사 출신은 검사를 까고 부자 출신은 부자를 까나요? 아니 변호사를 깝니다. 변호사. 자, 그럼 먼저 판사부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판사 가기에 앞서서 예. 우리나라 사법 불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가요?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OECD 중에서 꼴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조사가 좀 잘못됐다. 사법 부실 내도가? 사법 시스템까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검찰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꼴찌가 나온 거지. 법원만 콕 찍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꼴찌는 아니다.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 OECD 발표에서 한국은 빼기로 했다는. 아, 그랬어요? 예,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예전에도 한번 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번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때는 꼴찌는 아니었어요. 좀 밑으로 나오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 사법 시스템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때도 우리나라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참합니다. 예, 예. 네. 부끄럽습니다, 저도. 아무튼 뭐 세 분도 다 일조한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가나요, 또? 자, 그럼 먼저 판사부터 한번 좀 몽둥이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좀 기사 찾아보니까 확실히 검사 쪽보다는 적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럼 먼저 사표를 받아. 그러니까 뭔가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도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 이상 받을 거를 보통 이제 벌금 정도에서 끝나게 되죠. 얼마 전에 그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2017년도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에 있는 판사가 휴대전화로 네. 여성의 신체를 찍어가지고 에? 걸렸잖아요. 이게. 성폭력 전담 판사였어요? 예, 예, 그 하필이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처벌받았을 것 같아요? 벌금 약식으로 300만 원. 아, 그리고 법원에서는 감봉 4개월. 감봉 4개월이요? 예, 예. 이거 너무 약한데 예, 이거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해까지는 그냥 있다가 네. 다음에 대형 로펌으로 대형 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그 죄보다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판사의 징계는 좀 검사랑 좀 달라요. 보통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 게 제일 세잖아요. 파면 네. 언제 받을 수 있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이 돼야 돼요. 아. 그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판사 탄핵 잘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지금 법을 좀 바꿔서 이게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좀 넣자.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자고 지금 뭐가 얘기가 지금 법이 좀 약간 개정되어야 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있어요. 예전 같으면 사표를 냈거든요. 나갔는데. 근데 요즘은 안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많아요. 심각하다. 그래서 그냥 슥 조용히 있다가 뭐 몇 년 있다가 나오거나. 근데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형사사건에서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한테 인생을 건 누가 판결을 어떻게 받아. 누가 누구를 재판해.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떳떳하는 거.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어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자리에 무게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재판은 그냥 뭐 아이 뭐 하든지 말든지 티도 안 뭐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 왜 사무실도가 낮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도 몰라. 아이고. 왜냐면 서면 냈는데 그냥 서면 진술합니다. 끝이야. 그다음에 재판도에서 뭔가 법정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봐서. 아, 자리의 그다, 무게를 몰라. 그러다가 이제 선고 나면 이게 뭐야 이거? 보통 이제 예상 못한 판결이 나면 야 이거 사법부 돈 먹었다. 재판장 돈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돈 모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말할 얘기를 수가 없어. 그렇죠? 사실 제가 그때 제가 저 임관하고 얼마 안 했을 때였는데 2006년도였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형사건에 연루됐어요. 조관행부장이라고 일반 법관도 아니에요. 고등부장이었어요. 그분이 돈을 받고 소위 말하는 관선 변호,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한테 잘 봐달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년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를 풀리긴 했는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 사건이 되느냐? 판사들이 조금 약한 게 있어요. 사회생활 잘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돈 주면서 나 좀 잘 봐줘. 이거는 당연히 안 하겠죠. 누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게까지 안 하지. 네. 친분을 쌓는 거야. 오랫동안.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의 10년 이상을 친분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 업자가. 성타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집안도 거의 대도사 다 알고 부부끼리도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친분을 쌓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청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지인, 착실한 지인 뭐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접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된 게 이거하고 정은천 게이트가 있어요. 김수천 부장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오면서 좀 무뎌지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청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던 사람. 그래서 도와줘.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는 개념.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게 된 거지. 무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았는데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때한테 한창 레인지로버를 좀 저렴하게 샀거든요. 원래 좋은 차, 저렴하게 다 타고 싶었던 차인데 죽인다니까 뭐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가격으로 샀어. 근데 뭐 지인이니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인 거지. 그러니까 판사는 그 짓 하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안 해본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호의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건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변명해요. 이거 나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원래부터 알던 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감찰하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대놓고는 안 하긴 하는데 뭐 알게 모르게 좀 약간 소문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들 보고 아예 외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다 보면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파악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랑 또 동떨어져 버린다. 또 고립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능력이 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쭈쭈쭈쭈쭈쭈 옆에서 우쭈쭈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진짜 좋아해요. 누가 보내도 뻔히 보여. 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은 본인이 잘못한다는 걸 모를 몰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파고드는 법조 브로커는 또 얼마나 더 그렇죠. 발전되고 있겠습니까? 그냥 하자. 뭔가 인맥을 동원해. 예를 들면 뭐 아버지라든가 뭐 친척 중에 판사가 있었어. 그러면 대부분 옛날 분들은 그 더러 이렇게 알거든요. 그럼 누구 자식이라든가 이러면 괜히 약간 호의적이 돼. 경계심을 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등장했던 그 법조 브로커 예, 예. 이분은 그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분이에요. 김홍수라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박민식 장관이
이제 장관 될 때 이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 아 맞아요. 예. 본 것 같아요. 이분이 다이어리를 조작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이제 기소한 그런 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네.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있는데 잘 못 느껴요 본인들이. 아.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에 생각이 잘 없어. 네. 그냥 이 대접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박민식 주임검사 시절이었어요. 아. 뭘 아예요? 네. 몰라요? 이거 엄청 큰 뉴스였는데. 검사 얘기만 나면 아, 네. 보험사장 알고 네. 기억나시죠? 네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아 그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 아. 아주 그 무고한 사람을 네.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이어리 맞아. 조작했다는 의혹이 터진 게 있었어. 그래서 네. 결국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 인생 그냥 망가져버렸어.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조사가 들어가면 그 회사는 망하거든. 그렇지 끝이야. 그걸 올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조사되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로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5년에 걸쳐가지고 무죄가 됐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아이고. 그럼 5년 네. 동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회사 망했죠. 진짜. 인생은. 네. 맞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권력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안 있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문제죠. 네. 그리고 또 판사들 뭐 소소하게 몇 가지 더 꺼내놓으세요. 덮는다고 덮일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몇 가지 사안에서는 사실은 회식 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도 약간 몇 번 있긴 했었지만 네. 같이 웃어가야지. 아니 있었잖아요. 노래방에서 사실 이건 좀 약간 네. 잘못된 관행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처음에 임관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가 남아있었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재판을 했던 변호사가 맞아요. 저편부에 식사를 대접해. 어, 계산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남아 있다가 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날 회식을 할 때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문화가 있긴 있었어요. 그건 문화가 아니죠. 그쵸? 범죄죠. 범죄라고 범죄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변호사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문제 있어요. 아, 왜 밥을 사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변호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거는 제가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초반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끝났는데 안 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당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로 그분이 다 근데 되게 기분 좋아서 막 이거 하겠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뭐 10년 전 이미 한참 지난 거라서 네. 잘못된 관행이 아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 고발해야 돼.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지금 뭐 살았지만 예전에 딴 데 옮길 때 전별금도 사실 모아서 주기도 하고 그랬어. 전별금이 뭐야? 변호사들이 거기 임지에 여기 있다가 다른 법원으로 떠나는 분들한테 약간의 돈을 모아서 아 다른 데로 가는 판사들한테 네. 이사비 하라고. 예, 이사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또 이유가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령이 너무 급하게 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걸 변호사들 달라오지 않았어. 그게 돈 아빠 달라오지. 그래서 없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걸 없어지는 대신에 판사들끼리 모아서 그러니까 그 떠나는 판사한테 저기 십시반 모아서 주는 것. 요 정도까지 있다가 그것도 이제 없어진. 네. 단계별로. 아, 이 심각. 그러니까 진짜 이 심각한 문제인데. 괜히 얘기했나? 아, 이거는 괜히가 아니야. 이게 심각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왜 주겠냐만 생각하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없어지긴 했겠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좋아요 이런 거. 지방에서 조정위원제도. 민사의 조정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냐? 지방의 유지들이에요 다. 지방의 유지들이 조정 사건, 위원회 사건에서 조정으로 끝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 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위원들이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판사가 와서 정리를 하긴 하지만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이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발이 뭐냐? 지방의 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굉장히 정기적으로 있어요. 아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수련회라는 목목으로 해가지고.
어, 이거 심각한데? 그런데 저도 근데 옛날부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위원 필요한데 어차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약간 명망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정위원이라는 게 지방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다 있긴 해요. 다 있어요? 근데 지방이 좀 더 그게 좀 심하다는 거죠.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법적이 그게 조정위원의 구성이라는 법에 따라서 구성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고 네. 이름은 결정문이 이런 것들은 판사 이름은 나가는데 네.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정위원들이란 말이죠. 엄청난 큰 권력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건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다 계속 얼굴 보던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애매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물론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심할 수밖에. 당연하죠. 야, 이건 몰랐네. 그 사람이 한번 처벌받거나 뭔가 연루됐었으면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 그럼 그대로 그냥 뭐 약하게 뭐 벌금 받은 경우가 있겠지만 벌금 받았어 어떻게 어떤 간에 처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법조 카르텔을 조장하는 사회였네.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법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는 그 맞는 거는 맞는데 네. 그 구성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네. 저는 그건 약간 좀 의문이더라고요. 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권 카르텔이 거기 있네. 어. 지방에서는 그게 좀 그래서 그게 강해. 야, 이 법조인들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자기들끼리도 쉬쉬했구만 아주. 아니 근데 전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아, 이건 심각한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아, 결국 신뢰도하고도 문제가 아니냐.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걸 신경을 잘 안 써요. 예. 그게 문제예요. 두 사람 가만히 있네. 아, 저만 몸매를 맞으라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아, 이제 공정하게 그걸 불렀네. 너무 심각한데. 몸살이지 맙시다. 사법부 얘기만 했는데 네. 막 분노가 차오릅니다. 네. 근데 판사보다 검사가 더 많다 이거죠. 검사는 이거는 뭐 출연하는 게 일이야.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레전드 사건인 그랜즈 검사, 뭐 벤츠 검사. 아. 이거 이제 짤막하게 한 뭐 13년이 더 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하고 저 이제 언론 보도는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검사 비리 사건들 네. 네, 그런 것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차네 차 네. 네, 이게 네. 이제 우리 사회에 네. 큰 역할을 한 사건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특임 검사라고 특임 검사 검사를 수사하는 검사 이 제도가 이 건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 건으로 시행이 됐어요. 어, 그래요? 네, 큰 사건이네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벤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 한 변호사랑 이제 내연 관계에 있던 여검사가 사건 청탁과 함께 이제 그 벤츠 차량과 뭐 백 같은 걸 좀 받아가지고 아. 이제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저희 동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여자 검사가 동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가장 아마 13년 전 맞죠? 예, 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저는 인간 전인데. 예. 그래도 그때 한창 그때 말이 많아가지고. 아, 이분은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뇌물 사건인데 여검사분은 이미 뭐 지났으니까요. 오래 지났으니까. 네. 뭐 지나면 끝납니다. 아, 그건 알지만 말씀이 아주 변호사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그 그거 기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안지 변호사님이 이제 네. 까야 돼요. 등록 문제. 그렇죠. 그렇지. 변호사 등록 네. 문제. 그렇지.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럼요, 그럼요. 영구제명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 아, 예. 얘기하세요. 예, 그 네. 문제. 아니, 판사 하다가 정말 나쁜 짓 했어. 걱정 안 해. 나가면 변호사 하면 되니까.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디가 있을까. 아니, 그 벤츠 검사 그래갖고 어떻게 징계 받았어요? 예, 네, 당시에 그 특임 검사가 예, 해서 결국에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성과 처벌까지 받았어요. 네, 성과 처벌 받았죠. 근데 이거 특임 검사도 약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검찰총장이 임명하잖아요. 다른 안으로 굽을 수밖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검사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요 네. 라는 제도야.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 들어온 게 나오면 나올수록.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도 손봐야 된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사실은 좀 감찰 기능이라는 게 네. 사실 어렵죠. 맨날 얼굴 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털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건도 사실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 되기 전에는 사표 수리하고 그냥 끝내려는 각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언론에서 터뜨리면서 이제 그치. 수사가 됐던 거죠. 네. 네, 이 특임 검사 제도 이거 손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검찰을 대표하진 않지만 네. 한번 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견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뭐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문제가 있잖아. 아, 검사들도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고쳐야지. 아니야, 이 사람 검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와서 생각한 거지. 아, 나와서, 그래요?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 나와서 하는 소리. 진짜 문제 있어. 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적절한 지적이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진경준 검사장. 아이고야. 아, 진짜 사이즈가 커. 예, 이거는 이제 그 넥센 전 대표인 이제 김정주 회장한테 주식 구매 자금으로 4억 원을 이제 받아서 넥슨 주식을 이제 구매를 했죠. 네. 나중에 120억 원 시세 차익을 누리는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네. 이게 뇌물 사건을 기소가 됐죠. 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무죄? 네. 2심에서는 징역 7년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무죄까지 접어라. 접어라. 접어 됐다. 네. 아 접어 아니 야 봐봐. 네. 4억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당시에 상장하기 전이었어요. 비상장 당연히 예상됐어요. 근데 이거 는 대박 사건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 맞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 그래서 사건이야. 그 주식을 다 갖고 싶어했어. 근데 그래. 안 줬어. 그치. 왜냐 이 김정주 회장이 이거를 움켜쥐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이거 아무한테도 안 줬던 거야. 그렇죠. 그런데 친구라고 줬다고? 엄청 친한 친구였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1심 무죄를 가지고 아... 친구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뭐 요런 게 이제 한때 유행했었죠. 네. 아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 4억 원이요? 4억 원이 4억이 나중에... 아니지 4억이 아니잖아요. 160억 네, 뇌물 사건은 결국 무죄 사건이 나니까 네. 이제 추징이 전혀 안 되고 그렇죠. 안 됐어요. 네. 아, 법무부에서 그냥 해임 판결을 하면서 네. 과징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네, 징계 과징금을 검사할 만하네. 와, 160억 시세 차익. 근데 그것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잖아. 친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그치.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심지어 그 4억도 이 검사 돈으로 산 것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누구 돈으로 산 거야? 그 김정주 회사에서 줬어. 줬어. 네, 그것도 자기가 안 샀어 심지어. 네. 그럼 안에 맞힌 거지 같아. 네. 근데 사법부에서 뭐라고 했냐? 친구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아, 그 이상이야? 그래서 지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음. 아,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정도의 사이. 대단하다. 아, 접어라.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는 나 진짜 못 살겠어 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야, 법원이 잘못이네 이거는. 지음. 아이고. 지음. 맞죠. 그렇죠. 내가 네. 거짓말 아니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국민들이 이게 뭐 많이 분노했었죠 그때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그날 판결을 보고. 네. 아. 진짜 네. 심각해. 네. 근데 결국은 뇌물 혐의는 무죄. 대법원에서 예. 무죄가 났고 아, 무죄. 그 처남한테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이 사건만 유죄가 선고돼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살았어요 실형은? 네, 실형 4년은 이제 다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싸게 먹혔네. 그렇죠. 네. 4년에 뭐 120억이면 할만하죠. 네. 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형준 부장검사 이제 그 스폰서 사건이죠. 요, 네. 이분은 이제 사건이 좀 많은데. 네. 네. 고교동창 김 씨로부터 이제 장기간 이제 뭐 스폰서처럼 뭐 회식비나 뭐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오다가 이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그다음 최근에 또 이제 문제됐던 게 고교동창 김 씨가 이제 좀 억울했는지 김 부장 검사가 이제 특활비를 횡령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는데 그거를 ATM기에서 집어넣어서 폭로했구나. 다른 용도로 썼다. 이걸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최근 공수처 이제 1호 기소 사건인데 이제 그 스폰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계좌 거래 내역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돈 거래 내역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와 이게 거래 내역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공수처에서 뇌물로 보고 기소를 했는데 이건 최근에 1심에서 무죄가 나서 지금 항소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분 뭐해요? 이 부분은 지금 재판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아,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네. 아, 근데 이 분의 또 유력한 분의 또 사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이 이제 급한 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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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 이제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걸 기대하고 이렇게 뭐 돈을 주는 거라고 그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밖에도 이제 뭐 최근까지 저희가 많이 다뤘던 라임. 라임. 네. 네. 알죠, 알죠. 아, 그 검사들.
그 다 무죄 나왔죠? 다 무죄 맞았어요. 한 명이 이제 현직 검사, 예. 그리고 전직 검사 분 한 분이 각각 있었는데 네. 다 무죄가 무죄 나왔어요. 그런 얘기 네. 열만 받으니까 네. 그런 거 빼시고 김학의 알지? 김학의 알죠. 아, 이거 다 무죄 나왔다. 사람들 잘 기억 못 하는데 무죄요? 그 뇌물과 관련해서는 다 무죄 나왔고 그거 수사했던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당했거든. 네. 당연히 거기서 불기소 처분 내렸어. 다 그냥 무죄 아니면 불기소 네. 아니면 적어라. 다 적어라 적어. 다 네. 최근에 그 네. 국회에서 안동환 검사 안동환 검사 이름 처음 들어봤지? 네. 어. 이 안동환 검사를 탄핵 소추를 했어. 그렇죠. 근데 이게 별로 안 알려졌어. 아 이게 예. 근데 엄청 역대급 사건인데. 역대급 사건이야 네. 사실은. 2014년도에 그 이제 전 이제 유우성이라고 서울시 시청의 공무원인데 네, 탈북자죠. 네. 근데 2014년에 국정원이 이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기소가 결국에 됐지만 법원에서 그게 조작된 증거로 밝혀져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네네. 근데 그랬더니 그 한 4년 전에 이 유성 씨가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그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4년 전에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아 그럼 이거는 기소해야 되니까 새롭게 또 기소를 한 거예요. 아, 보복 그러니까 기소. 그 대법원에서 네. 보복 기소. 야 이거 보복 기소 아니야 이놈들아? 무조건. 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실제로 대법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형사 소송 최초로. 이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거 보고 야 공소권 남용이 드디어 이제 판결이 나왔구나 라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네. 충격 받았어요? 반성한 게 아니고 아니, 그만큼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이게 흔치 않은데 인정될 정도니까 자 이거 봐 여기서 인식이 딱 나오잖아 않게. 봐봐 흔치 않아 여기서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 흔치 않다 야 뭐야 이거 이 아니 깜짝 놀랐다고 깜짝 아니 아직 빠질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아니 얼마나 됐어요 검찰에서 나오신지 지금 1년 반 정도 그거 봐 나도 멀었네 어쩐지 약간 좀 거기 있었던 기간만큼 있어야 돼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 대화하는데 예, 그건 아닌데 네. 몸살이 몸살 아니 그러니까 그 네. 검찰에 계셨으니까 검사의 그 공권 얘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는 것 쓴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죠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 종합 센트를 보면 네. 공통점이 저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의 근거에서 자신감? 사실 사과하지 않고 뭐 이런 게 그것만 네. 그것만 오만함 정도면 내가 넘어갈라 그랬어. 아, 오만함 오만함이면 내가 넘어갈까 했는데 자신감이요. 아니,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잘못됐는데 네. 어쨌든 그런 그만큼 이제 권력과 권한이 너무 세니까요. 너무 세요. 네, 견제받기 힘들고 네. 네. 가진 사람은 잘 몰라요. 네. 그래도 여기 돈 받은 사람들도 이 사건이 문제돼도 나는 피해갈 수 있다. 설마 나를 문제 삼겠어? 이런 게 기자에 깔려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배한진 변호사님 네. 오늘처럼 이렇게 땀 찔찔난 거 처음이죠. 아, 그래요. 살면서 이런 줄 알았으면 네. 안 나왔어요. 이고은 변호사님이 추천해 주셔 나왔는데. 아, 왠지 자기가 안 나간다는 이유가 있었어. 그렇지. 자기를 왜 안 나왔어? 나를 보내고 지금. 이제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그분이 딴 거 할 때는 자기 나가겠다 막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와.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관련 당사자. 이건 정말 인생 억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안 나올 거죠? 아, 나온다. 저 불러주시면. 네, 검찰 비리 특집에만 꼭 불러주시면 네.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지. 억울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네. 했는데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초면이라 네. 제가 살살 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럼 변호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권한의 측면에서는 변호사가 제일 적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관련한 비위는 뭔가 좀 열심히 하지 않고 그쵸. 뭐 그런 것들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영구제명된 건이 지금 한 10년간 조사를 했을 때 한 건도 없다라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 변호사들 비위, 참 착한가 보네 비위에 대한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제명까지 간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와. 거예요 저 최근에 엄청 화났던 거 그거 학포 권경혜 변호사 그분 안 됐어요? 그것도 1년 정직 정직 1년 그쵸 정직 1년 이게 워낙에 사회적 이슈가 컸기
했기 때문에 1년이야. 근데 왜냐면요.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과태료 100만 원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본인만 이제 굉장히 언론에 이슈화가 돼서 중한 처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미약한 처분밖에 나오지 않고 네. 뭐 사실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재판 마땅히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판사와 뭔가 연줄이 있는 것처럼 해서 돈 조금 더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처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유. 사실은 이게 변협에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물론 지금까지 누적된 사례에 뭐 비교를 해서 당연히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이 수위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우리끼리 이제 다 이제 처분을 내리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아예 외부로 좀 맡겨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 변협에서 징계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변협은 공공기관이에요? 아니 변호사들의 모임의 기관이고 변호사들 협회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라는 건 국가가 주는 자격증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자격을 이익집단이 결정한다? 말 됩니까? 안 되죠. 조금 말하겠어요. 아까 판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판사가 아니거든. 지금 이제 지금 변호사니까. 아니에요. 저는 되게 불만이 많은 쪽이에요, 사실은. 변협에 그렇죠? 변협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사실 이게 진짜로 변호사를 위한 집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말하면 저 아마 좀 울먹지도 모르는데. 그래. 저는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금 집행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 건데다 많이 쓰는 거 그건 저도. 네. 변호사 변호사라서 이제 괜히 끼지 마세요. 아니, 네. 예를 들면 꼭 왜 회의를 꼭 특급 호텔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밥 먹고 근데 그것도 참여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투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선물들을 돌려요.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회비를 내요. 매달 회비를 내요. 그것도 회비 적지도 않아요. 처음에 입회할 때 300만 원 300만 원인가 내요. 그다음에 서울변협만 매달 3만 원인가 내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 비용도 가는데 근데 한번 나오면 사실은 줄이면 되잖아요. 회비를 예를 들면 뭐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올린 회비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끔씩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남으면. 뭐 선물 같은 걸로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투명하게 다 쓴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꼭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 용도들이 좀 보여요. 네. 차라리 오히려 외부적으로 변호사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들을 사실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신뢰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변호사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변호사들이에요. 맞습니다. 판사 검사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낮은 것도 사실은 사법부의 뭐 전체적인 법 쪽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네.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직역 확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직역 확대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신뢰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변호사들 그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 지금 뭐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기꾼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기꾼 피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변호사가 보니까 네. 그 배상금 막 슈킹하고 막 이런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배상금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그 이제 베트남 노동자가 그 택배 이제 분류 작업하다가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사람이?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미 사망했죠. 근데 손가락이 네. 절단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재로 인정받긴 했는데 공장 측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변호사가 이제 대리를 해서 했는데 유족이 이 사건이 이제 그 승소를 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 대리한 변호사가 그걸 써버린 거죠. 어머. 그러니까 공장은 나는 입금했다. 난 지급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명확하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취재가 시작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돈으로
사대보험이랑 이런 게 돈이 밀려 있었는데 빠져나갔다고 그러면서 아, 제가 단 게 아니라 네, 네 그 빠져나갔다면서 이제 아, 뭐 다시 채워놓으면 되죠 막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언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도덕적 해이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거 그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과태료 300만 원. 사실은 이렇게 본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서 그거에 대한 걸 의뢰인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는 거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죠. 심각합니다. 이거 네. 뭐 몇 변호사 이렇게 딱 못하게 막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네. 그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되겠네요. 아, 이건 내가 나선다. 나서주세요. 아, 예. 나서주세요. 제발.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네. 그리고 뭐 변호사 얘기하면 한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비리. 아, 아 그건 뭐 말해 뭐하냐. 그거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네. 네. 전관이에요? 아닙니다. 아, 전관은 맞긴 맞죠. 맞긴 맞지만 전관 비리는 아닙니다. 아, 네, 비리는. 아, 네. 본인은 예우라고 생각하겠지 뭐. 아, 예.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너무 아니야. 많네. 아, 한두 군데가 네. 아니야. 맞지? 네, 심각하다. 진짜 이거 사법 시스템은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진짜. 근데 네. 가장 고치기가 어려워. 아, 하고 나면 그냥 한숨으로 끝나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희생정신이 빛났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